지금 남부 그래도 청주만 쪽이 있으면 그건 그냥 적절한 소비 생활을 하는 거고 부자들이 뭐 다수고 뚜껑 싸매고 있어서 내수경제야. 어쨌든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하는 도저히 미래 대책도 없는 주제에 버는 독주 뚜껑 쓰는 사람들은 많고 시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30대 욜로로 보내어서 40대 현실이라는 짤이 모았는데 저는 요즘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매달 은행에서 문자 걸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왔습니다. 아니 대출을 하면서까지 욜로를 했다고? 근데 저 사람도 처음에 빚까지 내면서 놀진 않았겠죠. 근데 현실 수입은 고정적이지 공로는 점점 높아지지 주변에 다 그런 애들이 그 소비를 못 따라가니까 대출까지 내는 겁니다. 원래 저런 류의 사람들이 철없고 자제력이 없는 건 욜로 같고요.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러고 보면 30대 욜로족으로 살면서 세상을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몇 분의 연애하는 제 모습을 예상한 적이 없었습니다. 뭔가 사내지미를 사먹고 돌아다녔으니 말이죠. 무엇이 좋은 인생일까요? 확실 한번 다시는 욜로족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. 요즘 제 마음이 쿠쿠다스같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저는 요즘 부모님 탓을 하고 있더라고. 이런 게 요즘 말로 후퍼됐다라고 하는 걸까요? 30대 욜로족으로 해외여행과 비싼 취미로 보면 좀 더 낯설어요. 지금 40대가 되어 놀 친구는 많이 없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40대가 되고 제가 다시 일어났는데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조금 원망스러워졌고요. 아니 남들 미래계획서에서 일하면서 돈 모으고 열심히 살 동안 지는 해외여행 가고 사내 집이 다 써먹는 한 푼도 보내주지 않는다고 부모님 탓을 약한 소리를 부족하는 저에게 우는 소리는 그만하라는 칼 같은 말에 너무 섭섭해서 그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. 다행히 이렇게 총 한 발 맞고 잠잠해졌다고 합니다.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어느새 부모님 탓까지 하고 있었네요. 이제는 생각을 못 들었으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박병찬이라는